우리는 어린 시절에 삼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듣고 자랐습니다. 이 삼손은 머리카락에 힘이 많이 있어가지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다 그러면서 깜짝 놀라는 일들로 우리가 삼손이라는 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염소 300마리를 잡아 꼬리를 서로 묶어서 불을 붙여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의 밭을 숙대밭으로 만드는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용맹스럽고 힘이 가득한 사람으로 우리는 삼손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로 볼 때 삼손은 특별한 인물이 아닙니다. 대단한 인물이 아니라 아주 평범한 인물로 사람들에게 인식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협박하여서 산속 바위 틈에 숨어있는 삼손을 잡아오라 라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공격하여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는 평안함을 위해서 삼손이 사사이고 지도자인데도 그를 넘겨주는 결단을 했습니다. 당시 블레셋 사람들은 1,000명의 군사였는데 오늘 삼손을 잡으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의 군사였습니다. 그러니 이 군사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블레셋을 제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지도자 삼손을 넘겨주는 배신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일로 인해서 전혀 마음에 아픔이 없었습니다. 내가 싸워야 할 대상은 동족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라는 확실한 마음이 그의 신앙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순순히 체포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동물들도 보면 자기의 종족끼리는 치명적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방울뱀을 여러분 아시죠? 방울뱀 안에는 이 이빨에 아주 독한 독이 있어서 방울뱀에 물리면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방울뱀끼리 서로를 싸우는데 그들은 절대 자기들끼리 싸우면서도 독이 나오는 송곳니를 사용하지 않고 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은 같은 동족끼리 매일 싸웁니다. 특별히 성도들끼리도 많은 분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의 전략은 자중질환 전략 아니겠습니까? 서로가 서로를 싸우다가 멸망케 하는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도 또 많은 성도들의 분쟁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할 때 오늘 삼손의 신앙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비록 자신을 향하여 자신을 붙잡기 위해서 3,000명의 군사가 왔습니다. 얼마든지 삼손의 힘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스스로 체포되는 일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 손에 이끌리기 위해서 삼손을 내어줄 때 14절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아멘. 묶여있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임하여서 삼손에 묶여있던 밧줄이 끊어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힘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토록 묶었던 줄이 풀어지는 놀라운 일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때려서 죽이는 블레셋 군대가 몰살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떤 일입니까?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군사, 무장한 군사를 때려눕히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지금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의 임함으로 인해서 묶여있는 줄이 풀려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블레셋 군사를 완전히 몰살시키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능력이 행해졌다면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묶인 바 신세 되었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힘을 얻어서 이렇게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하니라. 아멘. 아멘.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고 있는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입니까? 한 사람이 천명의 블레셋 군사를 소탕하는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삼손의 자랑은 너무나 당연한 자랑으로 생각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천명을 죽였노라. 네, 그의 당당함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힘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어 천명의 적군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사하는 축복을 가져야 하는데 자기는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가 천명을 죽였도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런 자랑의 마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자녀를 잘 길러서 이런 자녀들을 낳았다. 내가 이런 일을 하여 내가 많은 자랑을 가지게 되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내 자랑과 내 공적을 말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오늘 삼손의 마음 속에도 충분히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삼손도 연약한 인간일 뿐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우리 성도들이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신방을 가면 모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톡톡 흘리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까지 내 인생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내 마음의 생각은 내가 이 일을 하였다. 오늘 삼손이 내가 이 일을 하였다. 삼손의 마음 속에서도 나는 적군 블레셋을 위하여 싸우는 사람이지 동족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주어지는 많은 축복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일을 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생각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는 왜 이럴까?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안 됩니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왜 우리의 마음속에는 내가 한 일이 그렇게 많이 생각나고 나의 공적을 말하고 싶은 일이 내게는 이렇게 많은 것일까?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다 마친 후에 삼손이 갑자기 심히 목마른 갈급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힘을 고갈한 탈진의 상태가 삼손의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한 번의 승리로 이끌었던 엘리야도 심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달라고 말했던 엘리야처럼 오늘 삼손도 한때는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고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섰던 삼손이 자기의 공적을 자랑하다가 내가 이룬 일을 헤아려 보다가 심한 탈진에 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블레셋 군대가 공격한다면 자신은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다가 허탈한 상황을 만나서 그 일에 엮여있는 사람과 사람을 향하여 탓하고 비방하는 상황 가운데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가 굉장히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탈진이 일어나고 내 인생에 치열한 아픔이 생기게 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열심히 하여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고 난 다음에 탈진하여 하나님의 전을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도 충분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한때는 하나님의 힘에 이끌려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1,000명이나 죽였던 강력한 용사요 강력한 지도자가 이제는 목이 말라 심히 목이 말라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탈진 가운데 오늘 삼손이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삼손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늘 혼자 다녔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지도자인데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늘 혼자 다녔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 위기를 만나니까 자기 혼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혼자 다니는 사람의 특징은 주변에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삼손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지만 그를 함께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채 늘 혼자 다녔습니다. 왜요? 혼자 다녀도 힘이 있어요. 혼자 다녀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능력과 힘과 기회로 얼마든지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삼손은 혼자 늘 다니면서 일을 치르고 극복했던 믿음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육체적인 결핍이 그의 마음속에 임하게 될 때 탈진하여 더 이상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는 목이 터질 때까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다가 내 육체에 아픔이 생기고 내 육체의 힘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때 많은 사람은 포기해버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포기해버리지, 차라리 내가 이것을 그만두지 생각하며 포기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육체적인 결핍이 찾아왔을 때 나 혼자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섰던 그가 육체의 어려움을 느끼게 될 때 그제서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삼손이 처음으로 기도합니다. 처음으로 기도해요. 그는 사사이기 때문에 재판관인과 동시에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정치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가고 영적인 지도자인 삼손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내 손에 힘이 있을 때 부르짖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삼손은 드디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중에 깨달았습니다. 나를 붙잡아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성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누구를 통하여? 종의 손을 통하여.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가 그의 심한 결단과 아픔과 갈증과 어려움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드디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인이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고백하기를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심히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내게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음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입술로 아무리 지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힘이 있지만 그 힘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기도야말로 내 인생을 회복시키고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과거의 왕보다 더 좋은 것을 먹습니다. 과거의 왕들이 입었던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과거의 왕들이 타고 다녔던 가마보다 더 좋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께 나와 부르짖었던 영성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내가 풍부하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풍부하니까, 네, 내가 풍부하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현대인들이 내가 너무 풍부한 인생을 살아가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기보다는 겨우 입을 벌려서 겨우 감사의 기도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 목마름이 이제 삼손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라요. 너무너무 목말라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의 심령이 삼손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이 연약해지면 겸손해집니다. 내 손의 힘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 겸손해지고요, 그제서야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영성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심히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제가 심히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사의 직분을 감당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도 삼손은 늦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갈급함 속에 섰을 때 하나님, 제가 심히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주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아, 내 인생은 정말 어렵다. 수많은 힘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약해지고 우리가 부족함을 느낄 때 그때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부르짖는 영성, 하나님을 향하여 찾는 영성, 하나님이 내 인생에 축복해 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는 강력하고 갈급한 이 영성이 오늘 시대 어디에 가 있습니까? 여러분, 젊은 날에 너무너무 가난하여서 너무너무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경험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합니다.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구구절절히 부르짖었던 그 목마름의 갈급함이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문제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걸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내 인생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기도로 바꾸어야 할 중요한 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죄 아닙니다. 염려 죄 아닙니다. 그러나 염려로 마치고 두려움으로 마치고 걱정으로 마치는 게 죄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걱정하지만 걱정을 가지고 기도로 바꾸고 내게 주신 힘 가지고 기도로 전환하고 바꾸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끝났다로 말하기 전에는 끝이 아니에요.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는데 내가 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아니라는데 기도하면 된다는데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여 여러분의 삶을 바꾸신다고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내가 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삼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이제는 끝장이 났다, 내가 탈진하여 더 이상 싸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목이 말라요. 내가 너무 목이 말라요. 하나님, 내가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사업이 어려워져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19절의 말씀, 자 보실까요?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삼손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은혜의 반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움푹 패여있는 곳을 탁 터뜨리니까 그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삼손이 필요한 것은 물이잖아요. 물.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그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터뜨려 물을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힘을 회복하는 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물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삼손이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과 삼손이 함께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모든 일 가운데 나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는 마음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의 축복을 마음껏 은혜의 샘물로 마시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그 은혜가 나를 향한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샘솟는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신데 내가 그 샘솟는 축복의 은혜를 마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신앙은 봉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셔야 하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중요한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교회를 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난리를 하는 가운데 왜가 오늘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염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샘솟는 은혜를 마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삼손이 삼손 되었던 가장 큰 힘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육체의 갈급함이 생길 때, 내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응답의 축복을 받고 은혜의 샘물을 통하여 정신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인생의 문제가 풀려지고 막힌 관계의 문제가 풀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를 연결해주는 끈입니다. 끈이,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끈이 기도이고, 또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사람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끈 역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과 연결되는, 기도 속에 만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 소돔 땅에 죄가 너무 가득하여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 성을 멸하시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묶여지는 끈이기도 하지만, 내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가장 중요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그 성을 멸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서, 죄악이 관영한 그 성을 멸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가운데 롯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묶는 끈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자녀는 결코 하나님의 품에 서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한 우리 가정의 가문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는 내 욕심을 끊어버리는 예리한 칼과 같은 것입니다. 내 욕심은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어도 욕심이 덕지덕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욕심이 보이시죠? 네, 보이시는 분도 있고 안 보이시는 분도 있어요. 내 욕심이 말이죠,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우리가 거룩한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 안에는 덕지덕지 붙어 있는 욕심의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들을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예리한 칼과 같아서 그 욕심을 끊어버리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삼손이 부름받은 사사로서의 백성들 가운데 존경을 받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존경받지 못했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과 기회로 살아갈 때는 삼손은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저 사람은 그냥 힘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 생각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김으로 사사로서의 인정받는 계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힘이 주어지게 될 때 그 힘을 기도로 바꾸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놀라운 축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20절 보실까요? 그러면 어떻게 이 결론이 내려지는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아멘. 자, 삼손이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주신 힘과 능력으로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지만 자신의 손의 힘을 계속 기도로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삼손의 아쉬운 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강력한 힘을 얻었는데 계속하여 하나님께 자신의 손의 힘으로 하나님께 구하여 능력을 얻는 사사가 되었다면 블레셋의 때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에서 독립하여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이때 한번 딱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힘을 계속 사용하고 살아가다가 결국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종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종에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함으로 마지막 모든 그 자리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다 죽이는 일로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만약에 삼손이 두 번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삶의 힘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진짜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우리 자녀들이 입시를 준비할 때 하나님 다른 자식은 다 떨어져도 우리 자녀는 꼭 붙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으시죠? 네, 웃으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자식들 다 떨어져도 우리 자식은 잘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정말 절박하게 기도했던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지 아세요?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 경험과 은혜를 오늘 이 시간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은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손에 지어진 힘, 내게 주신 기회, 내게 주신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함으로 의지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축복된 생애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